그거 가기 힘들걸? 가고 싶어도? 형 이름 적어도 상관없나요? 크크루백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지랄이지? 칠성 병장님 오신 신고합니다. 강남 군경호는 2020년 10월 27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단결! 아, 단결이야? 그렇습니다. 에이씨, 난 충성이었는데. 단결. 야! 맞네. 아, 야, 군복 벗고 와라. 군복 벗고 와라. 아, 벗고 와, 벗고 와, 벗고 와. 아. 전형모는 안 빼놓네. 자랑하려고. 아니 진짜 자랑해야 되는데. 아 그쵸. 해야지. 하는 게 맞아. 야, 야 요즘은 이렇게 나와? 네 회장님. 요즘 날개 안 다니?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옵션. 이거 날개 할지 아니면 뭐 별로 할지 아니면 봉황으로 할지. 너는 이제 뭐 봉, 다 있는 거 다 박았죠 저는. 아 있는 거 다 네. 박았다. 이게 제 군생활을 이제 보여준다 할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전형모 같은 경우는 적당히 화려해도 됩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다가 약간 반짝이는 거 국방부 마크 다는 순간 어차피 예비군 모자는 따로 사요. 아 뭐 야 그렇게 하면 너 예비군에 못 쓰고 가는데 사실상 원래 예비군에 이거 조금이라도 달면 못 씁니다. 아 원래. 진짜요? 너 이거 쓰고 가게? 네 이거 쓰고 갈 줄 알았죠. 저걸 자랑할 때 쓰고 전역하는 거야? 아 가오 떨어질까 봐? 너 영락 없는 예비군 1년 차 아 근데 네. 나쁘지 않아. 아 그래요? 예비군 1년 차 때 이거 쓰고 가봐. 아 진짜로. 진짜로? 이거 말고 예비군 부대 가면 앞에서 예비군 모자를 팔아. 이거 아무것도 없고 예비군 마크만 있는 거. 그거 효과 주십니다잖아요. 형 끝났으니까. 싫어 엄마. 왜요? 내 거야. 아 그래? 그거 나 예비군 엄청 열심히 썼어. 아 진짜 밖에서 판다고? 너 바보 아니냐? 이것도 너 밖에서 산 거잖아. 맞네. 이거 군장점에서 샀잖아 너. 네, 그래서 이거 될 줄 알았죠. 그니까 그거야 돼. 네네. 근데 안 돼. 아씨, 야, 씨, 그거 전형모야? 전형모 그렇게 쓰고 된 게. 약간 이런 느낌. 아, 전형모, 어떻게 전형복도 다 했는데. 전형복? 네네. 그거 다 떼야 돼. 아, 진짜요? 원래 네. 옷을 세 벌 주잖아. 두 벌, 네 벌, 저희는. 네 벌 줘? 하계 두 개, 하계 두 개. 네 벌. 아, 그래? 요즘 많이 달라져. 형태가랑 좀 많이 달라질 거야, 봐. 아, 나 때 엄청 힘들어. 병장도 성이 여야. 여병장이야. 병장 김어스의 전역을 존게 축하드립니다. 아. 병사들 이름을 다 써놨어요. 아, 원래 이렇게 안 하나요? 우리는 우리 분대만. 저희 분대에다 동기. 저희는 앞뒤로 3개월이어서 제가 3월 군번이면 1, 2, 3, 4, 5개월까지 저희가 같이 등기입니다. 그러면 6월 군번이랑 5월 군번 동기지. 그쵸. 너랑 6월 군번이랑 5월... 선후임 관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봐봐. 네. 3월에 김경모가 있어. 네 3월에 김경모가 있죠. 아니야 싫어. 3월에 오병민이 있어. 아 예, 예. 6월에 김경모가 있어. 근데 5월에 한바탕이 있어 만약에. 한바탕이 있죠. 그러면 3월에 오병민과 한바탕은 동기야. 3월에 오병민과 6월에 김경모는 선후임 관계야. 맞죠 맞죠. 맞지? 네. 근데? 어어? 쟤 부르는 내용이? 뭐가? 병민아라고? 오병민과 김경모는 둘이 선후임 관계인데 5월에 한바탕은 둘 다랑 동기야. 맞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러다가 이제 저희 8월 군번인가 9월 군번부터 1, 2, 3끼리 4, 5, 6끼리 아, 반겹치게 아 그렇게 하면 인정. 근데 저희가 약간 이제 그 부조리 없앤다고 아 계적보도 맞는데 아니 너 없앤다고. 아 잠깐만요. 대한민국 육군 나오신 거 맞죠? 대한민국 육군 맞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이거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아니 동기를 3, 4, 5, 4, 5, 6, 5, 6, 7 이건 제가 저기 한 4세기 말 당나라에서 본 제도인데 근데 좋아요. 근데 왜죠? 왜냐면 이제 제가 1월 군번이랑 이제 동기잖아요. 근데 이제 11월이나 12월 군번이 이제 제 맞선님 라인이에요. 거의 맞선님 라인이 만약에 이제 저 건드려요. 이제 1월 애들한테 가서 형아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동생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 박일병님께서 네. 약간 너무 하는데 동기니까 너가 좀 얘기 좀 해줘라. 한마디 해줘라. 그 1월 군번이 본인한텐 동기지만 내 동기한테는 동기가 아니고 선임이신 12월 군번 박일병한테 가. 네네. 야 박일병 야 일로 와봐. 야 박일병 야 경모 야 힘들어 너 왜 괴롭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힘든 것보다는 약간 부조리할 때. 부조리. 그래서 이제 서로 견제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박일병님 성함이 본명이 박워신샤오였나요? 워신샤오 형이. 당나라 군대 아닌가요? 아 중국이잖아요 그 워신샤오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제도인데. 네네, 그게 이제 저희도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선임이 정당한 지시를 시켰는데 한 게 아니라 부조리를 부릴 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편지 전에 가는 거죠. 못하게끔 이렇게 네. 저절로 정화작용이 되는 맞죠, 제도가 맞죠. 아무튼간에 근데 어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름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이 전형무의 상태를 보니까 일단 동기가 존나게 많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 별명들이 얘 이제 그 시그니처 얘기들이 쭉 써있네. 아... 샵 상승 칠성 용사상 뭐죠? 이거는 이제 제가 19-5기 신교대 나왔을 때 1등에서 이제 사단장 표창 받고 아 신교대에서도 1등 했어? 네 신교대에서 1등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표창 이제 받고 4박 5일 휴가 받고 아 그 밑에가 샵 신교대 1등이네. 네네 신교대 1등 하고 왔었어요 제가. 그리고 샵 김어스. 김어스는 이제 제 닉네임이죠. 트위치 닉네임이자 그 유튜브도 김어스고 모든 닉네임이 김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샵 BF 진철이? 베스트 프렌드 진철이라는 건데 네. 이 진철이가 담부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바꿔 부르는 거예요. 아, 진철이 씨 하면은 간부가 와. 야 진철이가 누구냐? 아, 우리 부대 진철이 없는데 그러면 아 저희 그 우리 동네에 같은 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맞죠. 아, 그 진철이 개 아. 근데 걔가 진철이. 네 바로 앞에 있죠. 아 이거 누군지는 못 밝히고 지금. 아 알겠습니다. 에이, 그쵸. 그리고 샵 김통모. 통모는 이제 애들이 그냥 귀엽게 지어준 거죠. 통수 잘 친다 이런 거. 아 전혀 귀엽게 안 해. 약간 미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이 통수가 이제 애들끼리 장난. 아 그때 너였나요? 저 약간 게임 하다가 이제 또 약간 잘 이제 또 이제 하는 거. 어 약간 어몽어스 같은 거 잘해. 약간 마피아 게임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할 때 통수. 아, 예. 아~ 막 사회에서 막 진짜 막 배신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막 돈 먹고 나르고 막 돈 먹고 나르고 안 한다고 생각해. 보증 서달라 한다. 아 무슨 하세요. 아 절대 범죄적인 거 절대 아니고 그냥 귀엽게 통모 이런 거 통모 통모 네 약간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이 네. 샵 군수과 노예. 군수과 노예.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처음이 뭔지 아시죠? 취사병. 취사병이었죠. 취사병에서 군수과로 넘어갔어요. 참모부. 그래서 전 아직도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신교대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고 이제 했는데 왜 취사병으로 쓰신지. 본인은 그 당나라 군대 엘리트인데 엘리트보다 저는 이제 1지망으로 행정병 쓰고 2지망으로 보급병 쓰고 3지망으로 절대 안 되려고 취사병 안 되려고 소총수를 썼는데 군대도 불구하고 취사병으로 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대장이 오자마자 이 성적이 좋은데 왜 취사병으로 가냐 이렇게 네. 해서 원래는 타 이제 전차전대로 보내줄라 했는데 그 선임들이 이제 말린 거죠. 제 위에 바로 위 선임이 11개월 차이 났었거든요. 이제 없으니까 후임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네, 못 잠깐만요. 못 보낸다고. 네. 혹시 그 사람 성이 여씨였나요? 여씨라고요? 그러면 이러면 약간 이제 기존 취사병들한테는 좀 약간 좀 밉보였겠다. 근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좋았던 게 차출도 차출이지만 사유가 또 있었어요. 일단 취사병 이제 하면 이제 선임을 다 가고 제 맞선이 한 명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맞선임을 보내고 저도 나간 거여서 그럼 밥은 누가 질 거야? 밥은! 이제 후임들이나 아니면 이제 넘어왔죠. 아 후임들도 있는 상태에서 너가 차출됐어? 네. 그리고 심지어 타부대에서 이제 저희 부대로 왔어요. 타부대 인원들이 아 취사반들이? 네. 운 좋게 취사반 병들도 채워지고 후임들도 아~ 채워지고 이렇게. 그래서 김통모. 네 그래서 김통모. 아 이거는 아니에요. 아 미안 아 그래서 김통모. 아 통모. 아 귀엽게. 네, 귀엽게. 아 오케이 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샵 1TK 대대군종. 네. 아 군종병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랑 약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마크도 있네. 1TK는 뭐야? TK? 1탱크. 아 대대 이제 대대군종이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막상 제가 막 신앙심을 그렇게 약간 그거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아 그래도 네네. 있긴 한데 있긴 네네. 한데. 있긴 한데 왜냐면 저희 제 이름 자체가 이름 일단은, 자체가 네. 얘가 쌍둥이에요. 네네.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네네. 네네. 형이 성모. 네네. 그리고 얘가 경모. 그래서 성경. 네 이게 이제 저희 기독교 집안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거든요. 처음 알았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맞아. 엊그저께. 네. 그리고 이거 군인대 한 거일 텐데 네네. 샵 오킹 매니저? 이거는 진짜 사기. 이제 제가 여기 뒤에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샵 HQ 대표 상담병? 네, 대표 상담병. 또의 상담병 있잖아요. 이제 어려운 애들이나 아니면 좀 신병 애들 이제 케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네. 왜 너가 해요? 저희 중대장님이 저희 저를 이제 뽑아주셨죠. 그럼 만약에 네네. 너 후임으로 네네. 형독이 들어왔어. 형독님이 들어오셨다. 29이야. 중대장이랑 또래야. 어, 그래도 어, 상담을 해? 해요. 아 그래? 형대장도 해요. 왜냐면 이제 부대 내에서 모르는 게 있잖아요. 신병들이.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힘든 것도 좀 얘기하고. 맞죠 맞죠. 아 그러니까 약간 상담하면서 후임이 네. 박워싱샤오 상병님께서 좀 많이 괴롭힙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네. 너가 이제 밀고를 하는구나. 거기다가 사기인 오킹 매니저가 있네. 왜 오킹 매니저인지 아세요? 왜? 제가 이제 제가 뭐 착하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이제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약에 제가 얘네들한테 부조리 부린다? 오킹 매니저 터트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모였어. 아 오킹님 아세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오킹님 내 우리 형이었어?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이 아... 친근하게 와서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이 군대에서 갓 전역한 병장으로서 네네. 군대에서 오킹의 그 위치 진짜 대박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제가 이제 전역할 때쯤에 후임이하면 들어왔어요. 이제 좋아하는 유튜버를 물어보니까 오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제 이름을 갑자기 보더니 어? 도목코코십니까? 이랬어.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애들이 그리고 TV 시청 있잖아요. 야간 TV 시청 애들이 유튜브로 이제 오킹 보고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TV? 네, 네 TV. 아 내가 TV로 보지 말라니까 씨. 자 핸드폰으로 봐줘. 조회수 6명에서 보는데 일이야. 아! 어쨌든 저희 간부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간부님들도 네. 아, 어. 그리고 제가 또 경모부대는 또 제가 또 약간 연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연이 있죠? 내 입으로 말 좀 듣나? 아, 너가 지금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그 뭐지? 이제 저희 체육대회 때 이제 형님이 저희 체육대회 한다니까 어? 그래? 그러면 치킨 사주겠다고 이래가지고 저희 본부중대회가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70명, 80명 되거든요. 2인 1댁 하고 좀 더 넘게 샀어요. 어, 간부님들 것까지. 진짜로 이거는 되게 진짜 감사한 형한테. 아 괜찮아. 네. 어, 더해주고 싶었어. 더 있어요. 우리 신교대 때도 있어요 형님. 왜? 신교대 때 형 왔다 갔죠. 그 애들이 나중에 저도 아, 밝히지 않았어요 초반에. 왜냐면 괜히 이제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괜히 처신 잘못했다가 맞지? 괜히 날 볼모로 잡고 볼모 있었다. 볼모 잡힐 수도 있으니까. 나 당나라 볼모였어. 네. 근데 막 형이 신교대 앞에서 이제 저희 그 강당에서 저희 올라가기 전에 형 어디 계셨어요? 아 네. 아 10관종이라 사단장님 올라오기 전에 네.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맞아, 얘를 맞아. 못 찾겠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어 내가 얘 어머님이랑 같이 갔거든. 네. 얘를 못 찾겠어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야 경모야 맞아, 경모야 맞아. 저쪽에서 경모가 아씨 어, 형! 막 하다가, 이제 형이 그러다가 끝나고, 이제 저희 병사들끼리 이제 조교들이야. 들어가, 들어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올라가는 어. 거. 그 길에 형이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경무야! 아, 해가지고 애들이 막 다 쳐다보고. 아, 맞지, 맞지. 네. 그랬는데 어. 이제 애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신교대에서 군대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제 또 부서대장 훈련만 했었거든요.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애들이, 야, 근데 신교대 때 오킹 오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오킹 닮은 사람 본 거 같은데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또. 아 그거 아 나라고 마지막에 신규대에서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왜냐면 아. 이제 또 미리 얘기하면 애들이 아. 또 약간 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아. 궁금하니까 아. HQ 대표 상담병이 네 상담병까지 했었고 애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줬죠 선생님들이. 근데 부조리는 없었어요 확실한 건. 아, 네. 그거는 네. 가해자는 아, 그쵸, 그쵸, 기억하지 못해요. 부조리는 제 생각에 안 했던 것 같고 어, 막 빨대 물리고 묻고 막 머리 아 이게 어떻게 그런 빨대... 거 있어요 여기 어? 옛날에? 아니 처음 봤어. 영화에서 봤어. 닌자냐? 그러면 네. 본인이 들어갈 때 있었던 부조리. 아 그거 있었죠. 뭐? 메이플 스토리. 예 그때 핸드폰 있었다 했잖아요. 핸드폰으로 메이플 스토리 대리. 아. 예. 예. 친한 사내기 했는데도. 너무 그랬죠? 어리다. 메이플 스토리를 대신 키워달라 그래? 근데 군대 자체가 사사로운 게 좀 많으니까 대신 키워달라 그러면 이제 자기 일할 때 이제 저한테 핸드폰 주고. 예, 이거 키워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다가 저도 핸드폰 해야 하잖아요. 자동사냥 돌렸어요. 돌렸는데 이게 죽더라고요. 아니 이거 자동사냥 돌렸는데 어떻게 죽어요 형님? 그럼 자동이 아니잖아. 네, 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험치 깎였다고 그거 채워놓으라고 개털리고. 그러면 군대에서 털리는 이유가 네. 내 메이플 스토리가 돼지의 한가에서 잡고 있다가 아이언 보호가 나타나서 죽어서야? 네. 그런 부조리 많고 약간 아 잠깐만 네. 좀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네. 군대에서 너무 많이 네네. 멘탈을 공격당하고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영유아 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영유아기 때 아니라 진짜로요 진짜로 그냥 약간 그런 게 많아요 약간 약간 유치한 거 약간 막 심지어 제가 좀 늦게 갔잖아요 그래도 아, 시간 편인데 근데 어, 솔직히 지금 매창 인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쵸, 그쵸. 매창 인생분들이 털릴만 했다는 아 털릴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샵 뭐야, 그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아, 혹시, 아니...
오픈 가능한가요? 아 오픈은 어떻게 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요? 아 미안해 미안해 샵 김풀발? 아니 이거는 아 이건 좀 아니